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네 가지로 복수안인데요. 단일화를 내놓지 못했다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 찾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반증이겠죠. 네 가지 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민연금 개편 내용이 가뜩이나 복잡한데 지금 네 가지 안이 발표돼서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저도 한 뭐 두 개 정도 나올까 생각했는데 무려 네 개가 나와서 또 수치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예. 이해하기 쉽진 않습니다만은 네 개 안을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면 예. 첫 번째는 현행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예. 현행을 놔둔다는 건 지금 저희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소득의 9% 예. 그대로 놔두고 또 우리가 나중에 받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40%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 9%, 대체율 40%, 현행 제도를 그냥 놔두는 게 일환이고요. 두 번째로 국민연금은 그대로 놔둡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이 있거든요. 예. 지금 2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요 국민연금은 그대로지만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입니다. 예, 결국 번째는. 예, 결국은 노후에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니까. 예. 두 번째 안은 국민연금은 안은 지금대로 하고 기초연금을 올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노후소득을 예. 더 강화 보장성을 강화하는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안은 좀 복잡한데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대체율을 다 바꿉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대체율 40%를 45로 5% 정도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3% 올리고요. 예. 예, 그래서 좀 더 내고 더 받으라는 거고 네 번째는 그 폭이 더 커요. 대체율은 50%로 올리고 예. 보험료율은 4% 더 올려서 13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고 더 받고 혹은 조금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국민연금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안은 더 내고 나중에 더 많이 받아가라 이 말이죠. 예,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네.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수익에 대해서 몇 프로를 낸다. 그런데 그렇죠. 이 소득 대체율은 뭔가 이렇게 또 궁금한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은 나중에 은퇴해서 연금액을 계산할 때 그 가입 시절 즉 젊었을 때 소득 기준으로 몇 퍼센트만큼을 대체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소득자라면 국민연금에서 40% 정도는 연금으로 대체해줄게. 해주겠다. 예. 그래서 대체율 40%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앞서 말했던 1안과 2안은 그게 40% 정도 돼. 100만 원 벌었을 때 40만 원이고 예. 4안과 4안은 45% 50%니까 45만 원 50만 원 정도 해주겠다 이 말이죠. 뭐 비율로만 보면 이제 그렇게 예, 되는 예,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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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원래는 그 정부가 사실은 이게 그 단일안을 내는 게 행정부의 저는 일반적인 자세인데 이번에 워낙 연금 논란이 복잡하고 의견이 많다 보니까 무려 네 개를 낸 거고요. 요거는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번 달 말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요 정부가 제출한 방안들을 참고하고 또 여러 사회적 논의를 참고해서 이제 연금 개혁 입법 개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 네 지금 위원장님 보셨을 때 이 네 가지 안은 다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대로 간다면은? 뭐 보는 전문가에 따라 의견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어떤 점이요? 예. 지금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이유가 국민연금법에 5년에 한 번씩 재정을 점검하고 그 장기 재정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만들라고 국민연금법이 정부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작년부터 위원회도 만들고 이번에 이걸 최종 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건데 그 국민연금법이 정한 대로 이번에 재정을 진단해 봤더니 이제 뭐 한 40년 후에 기금이 소진되고 그 이후에 미래 세대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큰 재정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진단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재정 불균형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정부 안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국민연금법의 취지인데 예. 오늘 나온 내안을 보면 1안 국민연금 그대로 2안 그대로 3안 4안이 보험료율이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거는 대체율을 올리니까 대체율을 올리는 것에 필요한 만큼의 보험료를 올리는 조치거든요. 예. 따라서 그 밑에 있는 현행 소득대체율 40% 제도가 갖고 있는 재정 불균형 문제. 애초 과제였죠. 이거는 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안 모두 현행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재정 수지 불균형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거라서 아, 이거는 행정부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행해야 될 의무를 저는 방기했다고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기안이 나와서 복잡하고 무엇이 많이 얽혀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국민연금법에 정한 재정안정화 조치를 담은 안은 아무도 아니다. 냈다 없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재정 문제가 있으니까 예. 소득 대체율을 지금처럼 40% 한다고 하면 보험료율은 더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해야 재정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다른 외국들은 거의 뭐 우리와 비슷한 대체율에서도 18% 이상씩 내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는 지금 9%가 9%니까. 내고 있어요. 예, 예. 필요한 보험료의 절반도 안 내고 있다는 거고 예. 따라서 서구연금처럼 우리가 수지균형을 현재 세대가 맞추어 나간다고 하면 이 연금 수리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보다 보험료율이 사실 2배 이상 올라야 수지균형이 이루는 건데 물론 저희가 지금 단박에 그렇게 올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40% 체제에서 부족한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라도 올리는 그런 게 담겼어야 재정안정화 조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체율 올라가는 것에 보험료 인상은 있지만 기존 대체율에 대해서는 없다 보니까 예. 아까 같은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행 9%인데 이것을 두 자리 이상으로 올린다. 뭐 최대 뭐 두 배 올린다.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당연히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두 배로 올리자는 얘기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예. 이제 그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그게 결론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얘기해야죠. 그런 면에서 지금 9%를 현행 40% 대체율에서 뭐 제 생각에는 뭐 11이든 12든 요 정도를 일단 조금 조치를 취하고 또 5년마다 계속 우리가 연금개혁 논의를 하고 그때 또 여러 사회, 경제, 인구 환경들이 바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그때 맞춰서 또 조금 전진적인 개혁을 하고 이런 점진적인 개혁의 어떤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명박 정부에서 그냥 방치했거든요. 5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을 그대로 방치했어요. 예. 방치할수록 뒤에 연금 논의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워진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또 방치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이렇게 되면 또 5년 후에 어느 정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게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예. 봅니다. 다른 나라들도 예. 비록 불편하지만 행정부는 국가 운영 책임자이기 때문에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내고요. 국민들이 반발하고 국회가 반발하겠지만 적절한 타협점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역대 예. 정부도 그랬고 그 방안을 안 내는 아예 처음부터 안 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방안을 국회가 내겠습니까? 우리 가입자들이 내겠습니까? 예. 행정부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아예 안 해버리면 아예 앞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개혁 방안 논의는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건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참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그 원래 예전에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였는데 이게 좀 늦춰진 거 아니겠어요? 예예. 그 지금 그래서 67세죠. 이것을 더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 아, 지금은 그 65세가 아니고요. 예.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가서 2033년에 저희가 65세까지 갈 예정이고. 예. 65세까지만 되어 있고 이제 유럽 나라들은 67세까지 가요. 자문안에 67세군요. 예예. 자문안에 67세는 지금 당장 67세로 가는 건 아니고 앞으로 수명이 연장되니. 그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놓치면 재정 안정화 효과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한 20, 30년 후에는 수급 개시 연령 65세에서 66, 67세로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 결국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러면 보험료율 인상하는 걸 줄일 수 있거든요. 아, 예. 하나 더. 그 이번에 나온 것 중에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 이거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이 얘기는 결국 그 위원장님 아까 얘기하셨던 그 미래 세대의 책임을 넘기는 것.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예. 현재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그 미래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불안해 하시니. 그렇죠. 그러면 법률적이라도 이 문구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고, 저는 이미 많은 분들이 미래 연금 지급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거든요. 예.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정부 안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문구를 좀 더 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예. 저는 뭐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문구를 예.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미래의 실질적인 지급 보장은 그 법률적 문구가 아니고 그 재정적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그 재정적 조건을 갖추는 게 지금 연금 개혁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더 확실히 하는 것만큼 책임 있게 연금 개혁 논의를 우리 세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정부 안 4개에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그 방금 불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뭐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차라리 지금까지 내가 낸 돈 다 돌려달라 이런 예, 얘기도 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예. 그게 뭐 또 고갈 얘기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수지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국민들한테 정부가 제공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욕심부리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고 또 우리 미래 자식들하고도 적절한 책임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뭐 정부도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도 조금은 그 너무 자극적인 기사를 쓰지 말고 해서 이게 논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연금 정치가 너무 자극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일반 가입자들은 사실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어렵고 요번도 네 개 아니나 냈어요. 사실 진짜 어지럽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막 여러 가지 괴담들이 등장할 소지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균형 있고 풍부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늘 지적되는 부분이던데 오늘 발표에서는 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제기하시는 문제인데 예. 일단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신 거고요. 원래 또 국민연금 개혁하면 형평성 때문에 또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이렇게 서로 한 번씩 공을 주고받거든요. 예. 그래서 3년 전에 2015년에 공무원연금이 개혁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순서로 보면 지금은 국민연금 개혁할 차례고요. 예. 또 국민연금 개혁하면 또 당연히 공무원연금 그쪽도 개혁해야지 당연히 그런 이제 그 공이 가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니까 혹 국민연금 개혁할 때 공무원연금도 같이 하자 이런 여론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의견도 경청해서 예. 뭐 저기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 그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근데 예. 그 행정부는 즉 국가 운영을 책임진 세력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방울을 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렇지 않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런 거 그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사실 뒤로 갈수록 그 방울 달긴 더 힘듭니다. 저는 어차피 정부안은 이렇게 공개된 거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토론하고 국회가 토론할 때 예. 좀 더 성숙된 그리고 우리 세대의 책임이 반영된 연금 개혁안이 합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